여러 가지 미리 준비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. 자식이 있으면 대학교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고 경제적으로 또 은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누군가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미리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, 그것은 중요한 것이, 미리 준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몰라요, 처음에는. 하지만 준비를 해놓음으로써 저희가 서로 위로를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, 가족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. 우리 자녀 아이들이 너무 아빠가 돌아간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걔네들하고 같이 위로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절차가 이렇게 또 이렇게 미리 안 해놨으면 그 훨씬 더 힘들었었겠죠 아무래도. 장례도 장례식에 어떤 장례식을 하는지 미리 살아계실 때 미리 생각하셔서 미리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시고 또 결정하신 걸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식을 원하시는지, 화장을 하시고 싶은지, 매장을 하고 싶으신지. 진짜 힘든 일을 겪어야 하는데 미리 함으로써 그큰 힘이 덜어졌고, 그러니까 큰 짐이 덜어졌고, 여기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,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서는 진짜 일들이 잘 진행되고 쉽게 했기 때문에 진정 필요했을 때는 저희가 아주 좋은 경험을 겪을 수가 있었습니다. 또 저희 어머님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건강하시고 아직 오래오래 사실 저희 어머님을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. 묘지도 저 아버지 묘지 옆에 하나 준비해 두었고 장례도 다 준비했습니다. 그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생각하기 싫은 일들을 생각할 필요 없이 저희 어머님과 저희 가족들을 즐기면서 생활을 즐기면서 삶을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것을 저희 가족으로 보았을 때참 감사하고 현명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다른 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언젠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은 그 가족들에게 참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참 여러 가지로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